준비 됐어요? 아직. 미안한데 강아 씨, 난 도저히 못 참겠어요. 말하지 마세요. 나 진짜 알고 싶지 않아요. 왜 그래요? 뭔데요? 진짜 판사? 반투? 아닙니다. 그건 아닐 겁니다. 아... 받아들이셔야 돼요. 마음 그 아저씨도 좋은 판사님이라고 했잖아요. 아, 진짜. 꼭 한번 들려주십시오. 내가 같이 가줄게요. 나 짬뽕 진짜 좋아해요. 저와 서 선생의 계약이 갱신되는 겁니다. 그 아저씨도 좋은 판사님이라고 했잖아요. 서 선생의 계약이 갱신되면 서 선생의 1번 소원도 갱신되는 거니까. 이런 걸 인간들은 뭐라고 하지? 이중 보장이라고 해야 하나? 정인석. 대리석. 제 이름은 정인석입니다. 뭐? 길에서 절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제가 판사래요. 좋은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판사였던 거죠. 제가 전에 법전을 막 줄줄 외고 그랬잖아요. 판사래요. 좋은. 잘 됐네. 너도 네 길 찾아가야지. 네. 매번 똑같은 꿈을 꿔요. 사도세자같이 무슨 상자 안에 갇혀있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악몽인데 깨보면 이게 꿈일까? 아니면 내가 미친 건가? 그것도 아니면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혼란스러워요. 무섭기도 하고. 강아야, 드라마 그만 보고 천천히 생각해. 네가 준비될 때까지는 여기 계속 있어도 좋으니까. 맞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나이가 42살이더라고요. 호칭 정리는 천천히 해도 되겠죠. 한잔해. 버르장 머리 없는 새끼. 난 66이다 이 새끼야.